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시간 크루도일 실전 매매 방송하면서 분봉 매매 강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까지 매매 현황 보여드리자면요, 31승 4패 1205만원 정도 수익 올리고 있습니다. 자, 중간중간에 크게 손실 난 구간이 좀 있는데 37승 정도 한 셈이잖아요, 그죠? 주식으로 50만원 벌기, 그게 지금 타이틀인데 얼추 비슷하게는 가고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최근에 자꾸 욕심을 좀 부리고 있어요. 제 개인 매매에서도 조금 욕심을 부리는 경향이 있고, 여러분들한테 리딩 할 때도 뭐 10%씩 먹어내는데도 한번 살짝 조정받고 더 가면 20%대 수익도 노릴 수 있기 때문에 욕심을 좀 내는 게 지금 잘 매치가 안 돼가지고 먹은 거 좀 토해내기도 하는데요. 주말간에 저도 한번 더 되새겨보고 더 잘 챙겨 나가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시장 상황에 따라서 좀 더 홀딩하는 것이 나을 것인지 한번 더 저도 곰곰이 한번 고민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좀 어려워하시는데, 자, 창호가 위에 해상도 오른쪽 상단에 핸드폰을 본다면 오른쪽 상단에 해상도 조금 낮춰봐봐. 한 700 얼마대로 한번 낮춰봐봐. 자, 여러분들 좀 어려워하시는데 주식하고 다를 게 없다. 주식하는 거 똑같이 공매도만 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선물 그리고 만기가 있다, 그 차이밖에 없어요. 자, 제가 여러분들께 실전 매매하면서 어느 포인트에서 매수 매도를 하는지를 보시면 그게 매매할 때 이제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지금 최근에 오일 기름값이 상당히 오르다가 한번 주춤하고 있어요, 그죠? 자, 이란 제재 예외국 지정돼 있는 거 예외 1도 없다 하고 난 이후에 사우디가 받쳐준다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기름값, 그죠? 지금 당분간 좀 내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오늘 240일 지지권에서 반등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상승 추세인데 강하게 돌파했죠. 자, 이게 뭐하고 비슷하다? 아까 그걸로 따지면, 그죠? SDI하고도 비교적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가는 게, 그죠? 그래서 이제 돌파했기 때문에 좀 더 큰 바운드를 보면 YSO라고도 비슷하고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지지권들 지금 보이니까 일단 눌려주면 상승 방향으로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자, 뭐 우물쭈물하면 바로 그냥 손실로 직결되기 때문에 여기서 트레이닝이 충분히 되면 나중에 주식할 때 훨씬 주가의 흐름이 잘 보여요. 그래서 좀 어렵다 하시더라도 한번 꾸준히 인내를 가지고 한번 지켜보시면, 그리고 닥터K가 수익 나는지 손실 나는지 지켜보는 것도 재밌을 거예요. 맨날 뭐 어쩌고저쩌고 이야기하는데 지 매매할 땐 잘하는가, 그런 거 한번 보시면 되죠. 그래서 저는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수익 나면 본전이고 손실 나면 돈 잃어서 기분 나쁘고 여러분들한테 부끄러워서 별로고 그래요. 그러나 만약에 좋은 모습 보여드리면, 말뿐 아니라 자신의 매매에서도 그렇게 적용할 줄 아는 괜찮은 트레이드고 트레이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면 또 장점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도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방송하고 있는 겁니다 하면서. 자, 이게 눈을 턱 봐도 여기 반등 구간도 목표치인 것까지 딱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 따라가기가 좀 부담스러워요. 밑으로 눌려주면 따라 들어갈 겁니다. 상승 쪽으로 베팅할 겁니다. 여기 눌림목 구간에. 여기 눌리는 거 뭐 하락 베팅해서 먹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건 별로다 생각합니다.
단타로 10만 원 벌기 할까요? 해도 되죠. 단타로 10만 원 벌기. 너무 빨리 끝나는데 그러면. 좀 지켜봅니다. 잔잔한 음악 틀어놓고 지켜봅니다. 너무 서두르지 않을 거예요. 자, 엘리 어서 오시고. 잠깐만요. 방송 로딩 하면서, 크루드 오일 진행할게요. 왜요? 저 힐링님 단타로 10만원 하게 하면 힐링님도 한번 해보시게? 매수 주문이 아 일단 체결됐습니다. 쫓아갔어요. 일단 강하게 가기 때문에 한 단계 더갈수 있기 때문에 일단 따라갑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자, 여기 보면 30분 봉에 이중 바닥 만들었어요. 그리고 60일도 다 뛰어넘었어요. 위에 어차피 열렸어요. 비교적 꼭대기인데 따라갔습니다. 쳐져도 추가 매수할 거예요. 여기 깨기 전까지는 손절 안 해요. 여기 밑으로. 그럼 추가 매수하면 적절히 평균 단가 낮아지면서 반등 나올 때 빠져나올 수 있거든요. 아, 낮에 주식으로. 지금 힐링님 얼마 갖고 있는지 제가 대충 알거든요. 불가능한 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가늠처가 더 밀려버리냐? 일단은 여기서 양봉을 박았는데 여기 121과 240일에 지지권은 상당히 강한 지지권이거든요. 근데 물론 여기 지지권이 61달러니까 지금 1달러 정도 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뭐 눌려줄 수 있고 이렇게 강하게 갔다가 눌려주고 한 번 더 갔으면 여기는 지킬 겁니다. 근데 안 밀려야 되는데 밀려. 에이, 기다려야 되는데.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대박 밀려버리네. 아, 좀 부담스러운 관객이긴 한데 쳐져버리면 손실 좀 나거든요. 알짱알짱 되고 있어요. 어차피 여기까지 밀리는 거 용인하고 들어간 겁니다. 여기까지 밀리면 추가 매수하고 단가 좀 낮춰서 반등 넣을 때 빠져넣을 겁니다. 여기 뚫고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고점 보인 거 알고도 일단 쫓아갔는데 밀립니다. 조금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일단 뭐 눌리면 추가한다 했으니까 추가했어요. 자, 여기서 반등 나와야 여기도 지지권이고 해서 반등 나와야 여기 일단 전고점까지만 가도 수익은 나오는 거거든요. 여기를 얼마나 잘 뚫느냐. 이제 여기 그죠? 처지면 손절입니다. 손절 몇 번 하는 거 잘 보세요. 세 번씩 막 합니다. 손절하고도 수익 난다는 거 많이 보여드렸습니다. 손절하면 안 하고 무조건 수익 날 수 없어요. 창우가 쉬운 날 없다 진짜로. 옛날에 방송 보면 자 오늘도 긴장해야 됩니다. 맨날 첫 멘트 그거야. 어느 하루 마음 편하게 가는 날 없어. 엄청난 힘들이 부딪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좀 비교적 지금 고점 들어와서 시작할 때부터 들어와서 야 참 여기까지 올 때 좀 기다렸다 여기서 매수를 해야 되는데 위로 치고 가는 거 보고 들어갔다가 눌림목 주면 더 들어간다 해서 들어갔는데 조금 불안해. 조금 고점 부위기 때문에. 자 예측 매도 해놓겠습니다. 매도 주문이 여기 가서 한번 튕겨 내려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걸어놓습니다. 절반은 이거 역추세는 아니야. 추세인데 꼭대기에 좀 따라 들어가는 경향이 있지. 더 갈까 싶어서 들어갔는데 마 밑으로 내려오네. 아 도처 지금 곤란한데.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이게 10계약이기 때문에 그냥 3,400 그냥 왔다갔다 해요.
일단 여기 보시면 동그라미 치는 지지권이 있죠. 여기를 지지는 해요, 그죠? 여기 잘 못 넘어갈 가능성도 있어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여기 왔다 갔다 하다 가도 갈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 여기 잘 지지해야 돼요. 여기 밑으로 깨고 내려가면 곤란합니다. 예야 가자. 야야야 가자고. 야 여기가 대본 내려온 거 봐. 이 뭐야 이거. 와 참 미치겠다. 이거 의도적인 것 같거든요. 이거 손술 틈도 없이 그냥 올라갔다 바로 내려왔잖아. 그러면서 다시 올라가잖아. 아 그러면 좋아요 일단. 근데 와 진짜 짜증나네. 이거 뭐 손술 틈이나 있었습니까, 그죠? 아 그래서 아까 대놓는다 했는데 야 대놨어도 한팅 밑에서 체결도 안 됐을 것 같네. 이렇게 흔들림 심해요. 아 참. 해결 안 된 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 갔다 이렇게 밀어버리면 밑으로 갈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짜증이 나는 거예요. 와 너무하네. 매출로도 시간 주면 어떻게 할 건데. 그러나 아직 여기에 지지권이 있긴 한데 여기를 너무 힘없이 깨면 안 되는데 힘없이가 아니라 너무 강하게 깨면 안 되는 건데 와
세게 맞았어, 지금. 일단 여기 지지권이기 때문에 버티고 있는데, 반등 세게 못하면 손실 큽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손절 크게 했습니다.
좀 기다리십시오. 예, 들어가세요.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야, 더 처질까봐 이거 손절하는 거잖아. 야, 이래 되면 진짜 짜증 나는 건데.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It's a pack of wild dogs in that cipher. You sure you're ready? Yeah. Okay, then go get them. Yeah.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일단 야간 선물시장 우리나라 0.3이 상승 중이네요. 자, 다우존스하고 나스닥 강하게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양호. 이게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오늘 고전 좀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그래, 처음에 들어가고, 자, 뭐, 상황이 좀 그래서, 크게 멘트는 안 하고 있습니다. 끝나야 끝난 겁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It's a pack of wild dogs in that cipher. You sure you ready? Yeah. Okay, then go get them. Yeah.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취소 주문,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취소 주문이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정장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정장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자, 마이너스 800에서 플러스 67만원으로 끝냈습니다. 아, 생각하시기에는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다른 방송하는 분 보면 마이너스 5천만원 났어요. 탁트케이 마이너스 800만원으로 손절 많이 했습니다만 플러스 67만 내면서 승리로 마감한다는 소식 안내해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세 분 보고 계신데요. 어떤 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보여드렸습니다. 구독 누르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광고 좀 봐주시고요. 추천 방송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전 또 다음 시간 찾아뵙도록 하죠. 내 네 눈 딱! I'm Dr. K, yo! I'm Dr. K,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